눈침대를 만들어서 9살짜리를 성추행했는데 잡고 보니까 13살짜리였다고. 13살 남자애가 방과 후 학교 마치고 가는 9살짜리 여자애를 옥상으로 유인해가지고 옥상에서 눈침대를 만들어 놓고 성추행했다. 아, 저 이제 집에 갈래요 했더니 전화번호 알아내서 특정 영상 보내고 신체 부위 사진 요구하면서 영상통화로도 성추행했다. 여자애는 부모한테 말 못하고 문자 확인한 선생이 신고하였다. 남자애가 시위 나면서 아무런 징계도 안 내리고 남자애가 피해 다니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 제공 거부하고 남자애를 졸업시킨 여자애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촉법 소년은 이제 형사처벌은 안 받죠. 보호처분은 받는데 이제 만 14세부터는 이제 범죄소년이라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 보호처분도 받고. 예. 근데 이제 우범소년은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행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우범소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말이 많죠. 그래서 범죄 수위도 엄청 올라가고, 애가 아니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솔직하게 말해서 날붙이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할수 있잖아. 이게 내 몸을 못 가누는 그냥 정말 미취학 아동의 상태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촉법소년이 진짜 웃긴 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자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진짜 웃기다는 거야. 미국 같은 경우는 얄짤없거든. 그러니까 애가 저지른 범죄인데 똑같은 피해를 받아, 그러니까 성인이 지은 거랑 애가 지은 거랑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똑같은 피해를 받은 거란 말이지.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보호를 해줘야 되냐라는 얘기야.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가 희생해야 되잖아. 맞지? 그 보면은 꼭 뭐, 어린애들 범죄 저지르는 거 보면은 뭐못 사는 애가 그런다, 뭐 여러 환경 탓, 무슨 뭐 그런 탓 하는데, 아니 환경이 나쁘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거든. 그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릴 때를 겪어봤지만, 아니 어릴 때건 성인이건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가 있지만 참고 견디는 거 아니야? 맞잖아. 내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새끼가 있어. 참는 거잖아, 다들. 어? 누구나 그 마음속 안에 악마는 있는 거라고 봐, 나는. 살면서 증오를 안할순 없거든. 근데 우리가 참고 사는 거잖아. 내 인생 조지기 싫어서. 인생 하드 모드로 살기 싫어서. 근데 이게 촉법소년 존나 웃긴 게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가 희생을 해야 되는 제도잖아. 범죄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원래는. 그치? 그리고 뭐 환경이 나쁘다 그래서 가난하다 그래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야. 되게 웃기단 말이야.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 싹을 잘라야 되는데 말이야. 최근에 일어난 소년 범죄가 그거잖아. 그 아줌마, 40대 아줌마가 이제 뭐 훈계성으로 한마디 했는데 날라차기로 아줌마 걷어차버리고, 내 아들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그냥 넘어갔었던 문제인데도 애들이 워낙 개념이 없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찍은 영상을 자랑하듯이 SNS에다 올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고소가 아닌 고발이 돼버려가지고 걔네들 특정성이 이제 성립이 되고 걔네들 다 이제 처벌당했잖아. 처벌받았잖아. 오히려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참.
방탄의 RM이 누구야? 랩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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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사의 템플스테이를 갔구나. 아무래도 좀 이제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세간의 주목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진짜 하나의 트렌드가 됐던 이 방탄소년단 BTS가 화엄사의 이제 템플스테이를 갔구만. 템플스테이가 저기잖아요. 약간 힐링하고 마음을 치유받고 해답을 찾으러 갈 때 템플스테이를 가잖아. 여긴 템플스테이는 이제 보통 인생이 나락간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많이 찾죠. 예. 죽기 전에 가는 곳이라고 보면 돼.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에 여길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이제 뭐 해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은 바로 나올 정도로 활발하게 판매 중이다. 템플스테이. 아, 여기 가면 어떨까? 절밥 주고 그러나? 불교 문화체험을 했대. 화엄사에서. 뭐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데 주지 덕문스님과 차담을 하고 차담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보시당부. 며칠 후에 화엄사 주지스님인 덕문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적극적 보시를 당부하며 둘이서 차담으로 나눈 내용을 공개하는 기사가 남. 보시라는 게 이제 욕심을 내지 않고 이기심을 버리고 뭐 그런 수행. 수행 중에 하나를 이제 뭐 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차담은 그냥 차와 다과를 마시면서 하는. 아무튼 덕문스님이 RM한테 그랬대요. 면제를 받지 못한 게 좀 서운했었겠네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 그래야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서요. 좀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나온 거죠. 이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건 방탄소년과 RM과 해당 스님밖에, 방탄소년단 랩몬스터와 해당 스님밖에 없을 텐데 누가 어떤 의도를 유출한 것일까? BBS 불교방송 이사장의 덕문스님. BBS 방송 이사장이라 그러네. 누가 봐도 예민한 주제, 이 1대1로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갖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홍보 자료로 썼구나.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스스로 발설을 했군요. 쉬러 온 사람 차단하는 것 중에 예민한 주제를 골라서 기사화시켰다. 방탄은 이곳에 매해 BTS의 이름으로 500개의 가방을 기증해 왔었다고. 이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의 어린이 구호 단체군요. 여기 또 대표라고 하는데 이 스님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만큼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불쾌하다고 얘기했구나. 야 너무한다 이건. 씨발 진짜 욕 나오네. 야 사람한테 이게 이래서 참 유명인들은 사람한테 뭔가 상처 많이 받고 사람한테 이렇게 좀 염증 느낄 것 같아. 야 이거는 인류애를 잃어버리지. 이러면 RM 입장에서는 믿고 차담해서 속 얘기 다 하고 뭔가 간만에 연예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을 텐데 저 잠깐이라도. 다음엔 다른 절로 조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큰 사찰의 주지는 사업가거나 정치인 수준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3대 사찰 재경스님하고 5시간 정도 차담 나눴는데 나보다 군수며 지역의원 심지어 군의원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 이번엔 누가 될 거라고 예견까지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다. 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냐. 얼얼했겠네. 통수 제대로 맞았네. 매년 가방을 500개씩을 이렇게 선물해 줬었는데 참.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2030이 종교가 없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먹고 사는 문제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제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듦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 진짜 본질만 쫓잖아. 본질만 이렇게 돼가는 게 난 나쁘지도 않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낭만 따위는 다 죽어버린 대한민국. 아, 시댁에서 며느리를 죽일 뻔했네요. 고향에 알레르기가 있다, 며느리가. 꾀병 부리지 마. 까불지 말고 와.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얘기를 이제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댁을 오라고 강요를 했대. 갔다가 일 생기면 소송한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 소송. 저기, 얼마든지 해. 와. 진짜로 병원에 실려간 거야. 극성 마스트 검사에서, A씨는 혈액 마스트 검사에서 극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알레르기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 와, 이 정도면은 그 기생충에 나온 복숭아 알러지 그 아줌마 수준이네. 아줌마 이름 뭐였더라? 문상? 문동 선생님이었나? 야, 그 A씨는 시댁도 결혼 전에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 후 입장을 번복해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시댁에 방문할 것을 계속 강요했다고. 오버하지 마라. 깨끗하게 키우고 또 치우고 고양이 뭐 방에 잘 놔두면 문제없다.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 이런 기싸움을 했군요. 완전 문광 아줌마네. 문광 아줌마 맞아. 그 기생충의 문광 아줌마. 복숭아 털 살짝 날려줬더니 막 숨을 모셨잖아. 근데 나는 이 검사가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진먼지, 진드기, 페니실리움, 효모, 곰팡이는 이제 칸디다 곰팡이, 곰팡이에 대한 거, 효모에 대한 알러지 반응들, 고양이 털에 대한 반응이 75.18%. 야, 이건 진짜 심각한데. 개 털은 안 그러는데 고양이 털만 그러는 거야. 급성 쇼크. 남편까지 거들면서 압박을 했대요. 만약 시댁에 가서 문제 생기면 소송 걸고 나 이혼할 거야. 모두가 동의했대. 그러고 간 거야.
아빠가 변호사 고용해갖고 남편한테 이혼소송 걸고 시부모한테는 별도로 형사소송까지 걸었다고. 시댁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식당 가서 대접해드리고 나는 나름대로 할걸다 했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잘 살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몰아서 독하게 만드는 거냐.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범죄 기록 남게 할 것이라고. 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못한 건 사실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사람들이 꼬여 있어갖고 이 시댁 식구들이 평범을 자꾸 강조하잖아. 평범하지 않은 사람한테 평범을 강조하는 것만큼의 또 폭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남들이 갖고 있기 힘든 그런 알러지나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게 변명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아야겠어.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좀 쓰레기 집안이다. 남편도 얼마나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을까? 가스라이팅 존나 했을 거 아니야. 되게 불행한 시부모 역할 하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집한번안올수 있냐 하면서. 나? 나는 그냥 닥치라고 하고 끊어버리지. 이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근데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지는데 얼토당토 않는 거를 부모님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따끔하게 부모한테 닥치라고 할것 같아. 닥쳐 끊어 할것 같아 나는. 그게 맞아.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올곧지 않은 사상을 강요하거나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 나는 이해를 하잖아. 우리 집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뭔가 일반적이지 못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 부모야. 어쩔 거야. 부모를 바꿀 순 없잖아. 다만, 근데 그런 얘기는 하겠다는 거지. 저런 행동을 하면은 이제 닥치라고 하지, 나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그거는. 근데 그에 반대로, 나랑 결혼한 사람이, 뭐, 너무 또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긴다. 되도 않는 걸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 고부간의 갈등은. 둘다 잘라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원하게 얘기해야 돼. 둘다 가족 혹은 와이프 둘 중에 하나를 잘라낼 그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선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내 인생이 고달파져. 중립 따위 없어. 고부간의 갈등은 항상 그런 거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말도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저말 들어보면 저 말이 또 맞을 때도 있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했을 때 아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시댁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둘 다한테 닥치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 사나이한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센 척하고 남자다운 척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솔직한 말로 박수홍 아저씨 꼴이 나거나 반대로 되거나 그렇게 돼버려. 자식 잡아먹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부모들이 있어. 장윤정 엄마, 유큰복 여사도 그렇잖아. 결국 거긴 아예 절연했더만.
다음 좀 넘어갑시다. 채연의 조언. 저기죠. 그 김준 아저씨 그 여자친구 이제 결혼한다던데. 예. 개그우먼 채연. 김지민 그래. 둘이 당연하지 게임했네요. 남자 안 만나? 일좀 하다가 만나려고요. 이성은 천천히 사귈게. 그러다 너내꼴 나. 미래는 나타나겠죠. 내가 네 미래야. 2위 있는 채연의 독설. 한창 활동할 때는 사실 넘쳐 흘렀었다.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지? 하면서 정말 문 남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사실 채연님은 지금도 이쁘지 않아요? 그치? 지금도 이뻐. 젊었을 때더 이뻤지. 근데 약간 그분 닮았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누구였더라? 배현정 선생님 닮았다고 하면서 코에 점 있거든요. 배현정 선생님을 닮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쁜 건 아니며 진짜 이뻐. 채연 진짜 이쁜 거예요. 평생 남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서른이 넘어가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뚝뚝 떨어지더라. 나이를 먹음감과 동시에 우아향을 했다. 돈은 벌지언정. 벌어놓은 재산은 많을지언정 만날 남자가 이제 내가 골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도 낮춰야 되고 지금 데려다 주시는 분은 대리기사님이 데려다 주시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연예인 걱정할 게 아닌 게 채연님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넋두리를 살지언정 언제 어느 날 채연 결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업가랑 결혼을 할 거예요. 분명 연예인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그 사세야 씨발 솔직히. 골드미스지. 관리 잘한 나이 먹은 여자는 누가 데려가도 데려가죠. 예. 이영지, 쇼미, 우승 상금 전액 기부했다. 아하. 그니까 좀, 처음에 우승했을 때는 납득이 갔어. 근데 나는 솔직히 납득을 해. 왜냐면 실력적으로 보면은 이영지의 댐핑이나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강점이었고, 또 워낙 무대 체질이고, 고등 래퍼에 나오고 나면서부터 갑자기 막 라이징 스타가 되면서 MZ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 방송인으로 거듭나면서 와 생각도 못했었는데 나 솔직히 고등 래퍼 때 봤을 때와 진짜 랩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되게 이렇게까지 뜰지 몰랐었는데 뭐 갑자기 전폭적인 지지를 받더라고. 10대 20대들한테 여자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쇼미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인물이 없었어 이번 쇼미 자체가. 그래서 역대급 쇼미 최저 시청률이 나왔잖아. 뭐 아무리 뭐 월드컵 탓이니 뭐니 이탓 저탓 해봤지만 이제는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쇼미 시즌 8 때가 최저치였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었어. 0점 막몇 가지 곤두박질 쳤어 시청률이. 그래가지고 이영지가 결국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자기랑 같은 팀이었던 팀원들에게 선물을 사는 비용 제외하고 전부 기부할 생각이다고.
힙합 팬들은 의견이 분분해요. 최초 여성 우승자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사실 거의 거진 인기 투표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우승이 약간 시대를 반영하는 느낌이었지. 뭐 다른 래퍼들도 쟁쟁했거든. 근데 이영지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잘하는 거 알겠다. 실력이 없진 않아요. 잘하는 거 알겠다. 알겠는데 이 정도냐라는 거지. 왜냐면 거기 뭐 여러 래퍼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허성현도 나오고 잘하는 래퍼들 많았거든. 이번 쇼미가 좀 약간 논쟁이 많았어요. 나는 그래서 우승 상금을 전액 기부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와 결혼하겠어요? 키 172에 외모는 평범하고 속궁합이 완벽하고 매일 한 건 오 선생을 가져다주는 밤 일을 잘한다. 근데 키는 182에 존잘, 속궁합이 엉망이다. 1년에 두 번 정도 오 선생을 만나게 해준다. 여자들한테 뭐 투표를 했나 보네. 자, 그럼 역으로 몸매 좋은 존예녀, 속궁합 엉망, 얼굴 몸매 평범, 속궁합 완전 녹여버리는 주지 분색이 어떤 게 좋음? 남자들한테 묻는 거야? 나는 존예 속궁합 별로가 더 나은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 선생이라는 게 여자랑 남자랑,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냐면 여자랑 남자랑은 이제 그 오르가즘에 대한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뭐 이게 좀 속된 표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좌삼삼 우삼삼 동굴탐험 야무지게 하고 막 긁어주고 막 예 막 지속 시간도 길고 또 정말 모자랄 것 없이 그렇게 가진 노력을 쏟아부어야 여자한테는 오 선생이 터져요. 남자들은 그냥 사실 뭐 진위 과정도 중요하고 뭐 남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사정할 때 극강의 어떤 오르가즘이 오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약간 화염방사기고 여자들은 약간 좀 모닥불 같은 느낌이야. 천천히 이제 불씨가 올랐다가 이제 나중에 확 타오르고 그게 또 굉장히 좀 불씨가 오래 가는데 남자들은 확 이제 올랐다가 딱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궁합이 별로인고 그냥 얼굴 이쁜 게 더 나은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어. 이쁜 게 또 최고야. 무한으로 느낄 수 있다는데 남자는 왜? 현타목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이쁜 게 최고인 게 그냥 이게 꼭 그 관계를 할 때만 가까워지진 않잖아. 같이 TV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같이 밖에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성적으로를 떠나서 그냥 어느 날은 뭔가 자연광 햇살에 비친 내 여자친구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얘가 이렇게 이뻤나? 이거를 보면서 감탄할 때 그것도 하나의 뭐 오르가즘이라고까지는 하면 그렇지만
내 여자친구가 이쁜 게 최고야. 진짜. 밤일 잘하는 거에 뭐 남자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아무튼 다음. 일단 이쁜 애랑 데이트하면 기분 좋고 진정한 사랑 싹 가능. 현타 봐도 사랑스러워 보임. 그렇지, 이쁜 게 최고야. 넘어가겠습니다. 발리에서 설현. 설현 오랜만이네. AOA. 뭐 뚜렷한 작품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연기자라고 해야겠지? 가수로서는 아예 활동을 안 하니까.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글쎄 뭐 강남 1970이었나? 거기 이제 그 이민호랑 김래원 나왔던 그 영화에서 이민호 동생으로 나왔었는데, 나름대로 뭐 연기도 좀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설현은 연예인으로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제 그 CF 찍고 입간판, 그 실물 입간판, 그 청바지 입고, 그때 정말 전성기 때라고 한다면은 그때 수지랑 비빌 정도였으니까. 설현. 근데 뭐 사실상 이제 AOA가 또 누군가의 폭로로 인해서, 멤버의 또 폭로로 인해서 또 완전 작살 나버렸잖아. 뭐 논란도 좀 있었고. 아니야? AOA 개작살 난 거 아니야? 아니, 그 대상이, 폭로의 대상이 설현이 아니라 지민이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설현은 그 사건에서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책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반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를 시키는데 그걸 보고 이제 묵인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 보고 묵인하고 이렇게 보는 거? 방치라고 해야 되나? 방관자, 그렇지, 방관자. 방관자 역할을 또 톡톡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친했었고, 지민이랑. 그래서 이제 좀 방관을 한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치, 그 AOA 내에서 이제 좀 지민 라인을 탄 애들이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설현. 설현이 이쁘다기보다는 밸런스형이었지, 밸런스형. 근데 요즘 설현 같은 캐릭터를 찾기가 힘들잖아. 최근에 카페에서 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짤만 봤기 때문에. 근데 청바지 핏이 미쳤더라. 누군지 혹시 깝창분들 중에서 찾아주실 분 계신가요? 걸그룹 멤버 같은데, 좀 생긴 게 약간 눈이 좀 튀어나왔어. 개구리상이야. 근데 몸매가, 돌았더라. 유나 맞아? 유나라고 검색하면 돼, 유나? 그래. 걸그룹 골반 고트라고 해가지고 인기글이 올라가 있더라고, 이 글이.
그치. 약간 설현 같은 캐릭터 아니겠어? 근데 심지어 얼굴도 난 설현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장원영이랑 비교하는 샷도 올라왔더라고. 좌윤아, 우원영. 그래서 여자는 골반이 생명이다, 뭐 이러면서. 장원영도 근데 골반 좀 있지 않나? 워낙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장원영은 어떻게 보면 좀 슬렌더에 가깝지. 짤로 조금 약간 떡상하는 것 같더라고. 있지, 유나. 예전엔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확실히 이때보다 더 나은 듯? 그죠? 뭔가 생기를 찾은 것 같아. 이때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참. 있지야? 있지 아니야? 모르겠어. 있지인지. 있지 맞지? 몰라, 나도. 아, 뭐, 걸그룹을 뭐,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그건 아니잖아. 있지 맞지? 뭘로 내가 어찌 알아? 백종원 아저씨가 이번에 시장 혹은 거리를 아예 만든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프랜차이즈를 워낙 많이 냈잖아. 뭐 백보이 피자니 뭐백뭐백 붙여갖고 이번에 또 나왔던데. 뭐더라? 백종원 검색하면 나올라나? 백보이 피자. 백라면도 나오잖아. 백라면. 백종원의 고깃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백종원 아저씨 정도면은 진짜 뭐 이제 뭐 이룰 게 없을 것 같아, 맞지? 그 약간 우리나라의 성역에 있는 인물이야. 그 아이유 유재석과 같이 해서 백종원 예산시장 리모델링 진행 과정. 이런 시장이 있어요. 예산 상설시장. 그때 갑자기 촉이 왔대. 무슨 촉이 왔냐? 지역 특산 물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그 느낌에 맞는 메뉴, 그 인테리어. 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갔던 그 시장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야. 지역을 살리려고. 진짜 멋있다. 투입 인원이 200명 이상 저거 들어갔대. 원래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국가가 하면 몇십 년이나 걸린다고 자기 사비로 하는 거임. 그니까.
백종원이 기획하고 투자하고 공사하고 재단이 상가를 매입해서 예산군에서 허가해준 백종원의 예산시장. 돈 존나 멋있게 쓴다. 그게 이거지. 백종원 시장, 백종원의 거리를 만들 것이다. 황량했던 시장을 60~70년대로 타임리프할 것이다. 유튜브도 잘 나가고, 요즘 워낙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까 잘못하다간 내가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이거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싹 설명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역 살리기를 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이것 자체가 앞으로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이 공헌이라는 게 지역이 없는 걸 그저 거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의 세금을 경험 있는 기업에서 잘 쓸 수 있게 컨설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더본코리아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대기업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지자체는 효과적인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삼위일체를 만들고 싶다. 더본코리아와 손을 잡기를 원하신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히 다 밝히는 거구나.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신의 진짜 취지와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서 예산이 충남이죠? 충남 예산이죠? 괜찮네. 이렇게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내가 진짜 제가 뭐 바이크 타고 여러 지역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고령화가 너무나도 느껴지고 지역의 그 갈라파고스화가 너무나도 느껴져요. 직접 갔는데 정말 유령도시 같고 늙은 이제 나이 지긋하신 그런 어르신들 제외하고 동네에서 젊은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데 충남 예산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거는 진짜 멋진 행보인 것 같아. 그 얼마 전에 쇼츠로 백종원 아저씨 보고 진짜 야 저 이 아저씨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었던 적이 있었는데 쇼츠 한번 봐볼게요. 뭐였더라? 원래 좀 훈수 많이 두잖아. 그 저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 해주고 안 나오네. 내가 봤던 것 중에 있었는데. 찾았다. 아니 누구를 혼내는데 존나 호되게 혼내더라. 울 것 같아. 제목이 그거야. 모래 위에 탑을 쌓으면 무너진다. 이게 지금 사장님과 현실이에요. 어쨌든 장사는 현실이잖아요. 이 환경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같아도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사상무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탑을 세운다고. 아무리 탑을 높게 세우면 뭐해. 모래판에 세워봐요. 바닥이 튼튼해야지. 바닥이 이렇게 형편없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뭘 세우면 뭐해. 넘어질 건데. 기본이 안 돼서 결국 사고 터질 건데. 여기 사장이면 사장답게 굴어야 될 것이고. 형식장 사장이 아니잖아.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형사적인 거건 민사적인 거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줄 것 같아? 본인이 대표인데? 그때 가서 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진짜 사고 나면 무서워요. 이게 생각 날파리도 이게 말이나 되냐고. 식당 안에 이렇게 파리도 아니고 날파리가 더러워 죽겠어요. 파리가 아니라 날파리가 날아다닌다는 거는 음식 관리를 아예 못해가지고 날파리는 썩은 음식 약간 그런 거에 붙는 게 날파리 아니야? 마치 여름철에 과일 같은 거만 막 2~3일 놔둬도 그 안에 막 그 위에 막 날파리 꼬이는 것처럼 위생상으로 아주 불합격이라는 집이라는 거잖아, 그지?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 돼, 오기가. 돈도 독한 놈이 버는 거예요.
일단 마음 먹어서 독하게 해야 돼. 사상 누각. 진짜 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다 해주네. 저렇게 저런 솔루션을 받은 분들은 다들 잘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솔루션 받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얌체 장사하시는 그런 사장님들 계세요?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 누각이 모래 위에 탑을 쌓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 씨발 뭐예요? 아. 혹시 성대모사? 아 죄송. 백종원 예산시장 음식점 가격이 올라왔다고? 아 저는 가보고 싶네요. 충남 되게 많이 가거든요. 이영자예요. 바이크 타고 가기 좋아가지고 충남 충북 이런 데가 뒷고기 600g에 9,000원이면 진짜 괜찮네요. 아니 어떻게 뒷고기를 9,000원 해준대요? 뒷고기 와 미쳤다. 존나 싼데? 뒷고기 600g이 9,000원이면은 이게 우리가 뒷고기라고 하면은 여러 이제 부류가 있으면 좀 볼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뒷고기라는 게 원래 옛날에 우리가 돈 없던 시절에 정육점에서 잘 나가는 부위들 다 나가고 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남는 것들 그게 이제 뒷고기라고 불렸어요. 예. 뒷고기라고 하는 게. 근데 요즘은 뒷고기가 웃기게 약간 요즘 보리밥이 더 비싸다 그러잖아. 옛날에 없던 시절에 먹던 그게 사실 유래가 그랬던 건데 지금 흰쌀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리밥이 더 비싸다 그러잖아. 어 보리밥 없어서 못 먹지 이러면서 건강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 됐잖아. 그러니까 뒷고기도 마찬가지야. 뒷고기 장사하시는 그런 식당 보면은 뒷고기 가격이 삼겹살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야. 그래서 보고 나서 아니 씨발 뒷고기를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나? 주먹고기라고도 해요. 예. 이제 특수한 부위니까 특수한 가격에 팔아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런 거 보고 나서 와 씨발 대한민국은 진짜 개창렬이 국가구나. 어떻게 어? 없던 시절에 그 정육점에서 이렇게 뒤에서 꼼쳐놓고 먹던 그 고기를 가지고 어? 뒷고기라고 하면서 이거 말듯이 무슨 대단한 특수부위인 것 마냥 그렇게 팔아제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 예산의 백종원 시장에 오픈하는 고깃집의 가격표인데 이 가격이 맞죠. 어, 이 가격이 맞죠. 진짜로. 좀 기름이 적고 담백하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뒷고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아 근데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네. 상차림비가 붙는군요. 5,000원 1인 상차림. 야 혼자 가진 않으니까 2명이 되면 10,000원 3명이 가면 15,000원 4명이 가면 20,000원 거기다가 브루스타 불판대요. 어 불판 브루스타 쌈 고이 야채 파절이 집게 어 이렇게 다 해가지고 1인 상차림이 이렇다. 어 그러니까 상차림을 원하는 경우 이제 4명이서 왔는데 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약간 이상해지는데? 푸르스타 불판만 해도 10,000원이잖아. 같이 하면 8,000원이고 뭐 장난질로 쳐놨지? 쌈 야채 추가 3,000원 야채 쌈 구이 야채 추가했을 때 3,000원 씨발 뭐예요.
모르겠다. 이건 호불호가 있겠지. 많이 시키면 괜찮긴 할 것 같긴 해. 뒷고기 600g에 9,000원 진짜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했거든. 뒷고기 9,000원이 600g 야, 한 근에 9,000원이면 씨발 진짜 완전 배 채우고 오겠다. 어. 어, 나중에 한번 가야겠네요. 주영이 뒤에 태우고 바이크 타고 한번 갔다 와야겠네. 짧은 스커트 카리나.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긴 한다, 약간. 그치?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 여신이라고 불리는 운동하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섹시한가요? 매력있나요? 남자 팬덤이 꽤나 있나봐요.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약간 성형한 거 없이 되게 수수하고 몸매는 덤이고, 예. 학창 시절 왕따였는데 어제 갑자기 저 괴롭히던 놈한테 온 카톡 같다. 생기부에 글을 적히겠던 거 다 미안하고 어머니 도움 받아서 PPT 만들어 오겠다고 너가 말했을 때도 됐다고 거절했던 것도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부모님이나 사촌님들 도움 받아서 과제했던 적도 많고 앞으로도 뭐 부모님 사촌한테 뭐 아무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2023년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래. 뜬금없이 연락한 것도 미안해. 새해 복 많이 받아. 삭제한 메시지도 이 내용인데 조금 수정하느라고 지웠다가 다시 보내. 니에미. 얘 방송하려고 하는 거 맞지? 어.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진짜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학폭 오지게 했던 연예인들도 지금 연예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을 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아? 어.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근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요즘 살기 빡빡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페미니 뭐니 해가지고 약간 성인지 감수성 막 해가지고 586, 똥86 시발년들이 막 진짜 스윗한 척하면서 여자들 챙겨주고 이런 거 보면 좆같긴 해도 나라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 국민들 인식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아? 예전에 우리가 좀 쉬쉬했던 게 되게 많았잖아. 지금 좀 그래도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좀 뭔가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된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영원한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나중에 구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렇잖아. 학창시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일진직거리하고 막 그랬던 애들은 데뷔를 못하잖아. 나중에 데뷔했다가도 뭐 나중에 취소돼가지고 하차하는 경우도 많잖아.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나라의 전 세계에서 좀 희망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화학물질 생산 중단하기로 합의한 지 35년이 지났는데 유엔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에 생긴 구멍이 뚫렸대요. 지금 이제 느리긴 하지만 눈에 띌 정도의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43년 뒤인 2066년에는 이 오존층 파괴된 이 구멍이 모두 메워질 것이라고 유엔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발표를 했다고. 그 노력한 결과가 있긴 한가 보다. 지구를 위해서. 2045년까지는 남극 지방 오존층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80년부터 지구 오존층이 얇아지기 시작했구나. 이때부터 막 석탄이고 뭐고 이런 거 엄청 떼어서 그런가? 엄청 발전했으니까 산업화를 막 이뤄가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지구가 엄청 환경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구의 바퀴벌레가 인간이야. 지금 뭐 멸종한 동물들도 많아졌잖아. 동식물들이. 댓글이 존나 웃기네. 에어컨 지금부터 틀어줄게. 히터 풀로 틀고 이거 창문 열어줄게.